Don't worry. Be happy. Don't worry. Be happy. 어머 뭐야 이거. 아! Don't worry. 와! 와! 뭐야? 뭐야? Be happy. 와! 와! 무슨 소리야? Don't worry, don't worry. 할아버지? 아, 나 왜 이래? 어쩔 수 없어. 성대박까지잖아. 성대가 뭐예요? 마이크 테스트. 어머, 세상에, 세상에. 내가 그동안 걱정을 사서 했잖아. 네, 성격 바꿔줘. 아, 진짜 성격 바꿔드리고 싶은데, 바꿔드릴 순 없어요.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세상. 언제 이 풍선 다 본 거야? 대박. 나 잘했다. 어머, 그러면 다시. 네. 원래대로 바꿔줘. 예? 네? 아니 아까 아니, 불어줘 이래서 지금 저희가 다 불어줬는데 뭘 또 자꾸 바꿔달라는 거예요. 안 돼요. 풍선이 불량품이잖아. 에? 아니 풍선이 왜 죄다 이렇게 누워있어? 아니 풍선이 원래 하늘로 동동 떠서 하늘을 알록달록하게 꾸며야 우리 강단이도 생일 파리 하면서 기분도 좀 내고 그럴 거 아니야. 바깥으! 선님 모르셨구나. 풍선은 원래 불면 가라앉아요. 모르셨어요? 나 지금 되게 무식해 보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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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는 것 같은데. 몰랐지? 몰랐는데 왜? 아, 진짜 어이없네. 나 지금 되게 무식해 보였어? 네, 팀 아니다. 네, 그래? 산다답해 이정입니다. 네, 사장님. 사장님이요? 김 여사님. 어? 풍선이 하늘에 둥둥 안 떠서 속상하시죠? 그걸 말이라고요. 풍선이 하늘에 둥둥 떠 있었으면 좋겠죠? 당연하죠. 두 말은 입 아파요. 그 정도. 네네네. 아이 그럼 성영아, 내가 보낸 영상 좀 보여드리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왔어요. 자, 이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아니, 뭘 또 보라는 거야? 그냥 한번 보세요. 그냥... 아니, 뭘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어요. 재밌다. 바꿔줘, 그냥. 바꿔줘. 행성도, 항성도 아닌 우주의 차원을 넘어선 그곳. 알 수 없는 곳. 인연도 드롭버스. 은하계의 수많은 행성 중에서도 이뇨토스 로코스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행성, 지구. 그러나 모르고 갔다가는 낭패를 겪을 수도 있다는 사실. 하지만 걱정 마시라. 알고 가면 더없이 재밌는 곳이 될 테니까. 지구를 너무나 사랑하여 지구인의 행동을 100만 번씩 따라하는 이뇨토스 로코스 최고의 MC 100만이가 지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백만이의 지구 뉴스. 안녕하십니까. 차원이 다른, 달라도 너무 다른 뉴스. 백만이의 지구 뉴스 MC 백만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죠.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특파원 보고에서는 떠오르게 하는 힘의 정체를 밝힙니다. 요원들의 몸서 실험에서는 이상한 저울을 공개합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늘은 힘이 너무 없어서요. 지구인들이 산소를 마셔야 머리가 맑아지는? 저는 이뇨토스 로쿠스의 에너지 가스, 헬륨 가스 좀 마시고 시작할게요. 근데 어느 것이 헬륨 가스를 넣어둔 거지? 이럴 줄 알았어요. 백만 씨, 헬륨 가스는 띄워보면 알잖아요. 나보고 싶어서 벌써 나왔어요? 나의 사랑? 땡. 그래도 난 다 알아요. 땡. 다시 말하지만 전 지구 특파원일 뿐이에요. 그런데
어느 거라고요? 뜨는 것이라니까요. 어! 여러분 보세요. 헬륨 가스를 풍선에 담았더니 지구와 같은 조건에서는 이렇게 떠오릅니다. 와우! 정말 놀라워요. 땡자씨? 아니 대체 왜 이러는 거죠? 진정해요 MC 백만. 그거야 지구니까 그런 거죠. 와우! 크기가 같은 두 개의 풍선이에요. 하지만 한 개는 동시에 떠오르죠. 왜? 왜 그럴까요? 잠깐만 5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보세요. 한쪽엔 헬륨 가스를, 다른 쪽엔 그냥 지구의 공기를 넣었죠. 요원들 정신 집중하세요. 이제 준비됐군요. 그럼 띄워볼게요. 이렇게 띄우면, 아, 헬륨 가스만 둥실둥실 떠오르는군요. 대체 왜 이러는 건가요? 그야 물론 땡땡 때문이죠. 땡땡이란 부력이란 물이나 공기 등에서 물체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받는 힘이다. 그러니까 헬륨 풍선이 위로 뜨는 이유는 공기 중에서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부력 때문인 거죠. 이상해요. 여전히 모르고 있군요, 백만 씨. 아니, 근데 왜 헬륨 가스 풍선만 뜨고 입으로 불면 안 뜨죠? 오, MC 백만 똑똑해졌나 봐요. 땡자 씨. 땡. 지구에 있는 모든 물체는 아래로 끌어당기는 중력을 받는데, 질량이 큰 물체는 큰 중력을, 질량이 작은 물체는 작은 중력을 받아요. 이때 부력도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항상 함께 작용해요. 부력이 중력보다 크면 뜨고, 부력이 중력보다 작으면 가라앉죠. 헬륨 풍선과 입으로 분 풍선은 크기가 같아서 부력은 같아요. 하지만 입으로 분 풍선은 공기가 들어있어서 주변 공기 속에 공기가 있는 상황이에요. 공기 속의 공기는 뜨거나 가라앉지 않겠지만 풍선의 질량이 있어서 결국 가라앉게 되죠. 반대로 헬륨 풍선은 질량이 공기보다 작은 헬륨이 들어있어서 부력보다 작은 중력을 받아요. 그래서 헬륨 풍선만 뜨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아닌 달에선요? 오, MC 백만 그 호기심 아주 좋아요. 달에는 공기도 물도 없어요. 이쯤이면 알겠죠? 몰라요. 정말 설명이 필요한 남자군요. 그러니까 달에는 물도 공기도 없어서 부력도 없어요. 부력이 없다면 헬륨 풍선도 뜨지 않겠죠. 헬륨 가스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침이 고이네요. 잠시만요. 에너지 가스 흡입! 파워 업! 지구는 정말 놀랍습니다. 중력도 모자라 물체를 띄우는 부력도 있습니다. 땡자씨, 제 목소리 정말 멋지지 않나요? 땡. 오, 그 목소리 그만. 지금 요원들이 물에서의 부력을 보여드린다고 합니다. 요원들, 넣어주세요.
이니어토스 로커스 최고의 요원들이 지구에 왔다. 지구에서 보여드리는 실험. 도전 부력 실험. 아, 요원들 지금 뭐 하는 건가요? 차와 고무 차력으로 장난만 치는 건가요? 아, 그건 안 되죠, 안 되죠. 이러면 안 되죠. 어, 아니다고요? 이걸 가지고 뭔가 보여주겠다고요? 네,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요원 1 같은 양으로 차력을 나눕니다. 요원 2는 실을 매단 자를 들고 나오는데요. 네, 이번엔 요원 3도 뭔가 하려나 보군요. 아, 그릇에 물을 쏟아붓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로 뭘 보여주는 거죠? 네, 지금 요원 1과 2는 쪼물락쪼물락 실을 차력으로 둘러쌉니다. 자, 그리고 자를 번쩍 드는데요. 뭐 하는 건가요? 아하! 수평을 맞춰 보이는군요! 맞아요! 맞습니다! 수평 맞아요! 수평에 맞은 차를 가지고 요원 3이 한쪽 차력을 물속에 넣었습니다! 와! 세상에 이게 뭔가요? 차가 기울어집니다! 자, 이번엔 반대편 차력도 넣어보는데요! 와! 이번엔 반대편으로 기울어지는군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죠? 네, 방금 지구에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차가 기울어지는 이유는 바로 무력 때문이라고 합니다. 같은 양의 고무 차력이지만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밀어올리는 물의 힘, 부력 때문에 물에 잠긴 고무 차력 쪽의 차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네, 부력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구에서 보여드리는 부력 실험 끝! 오늘 부력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지구에 간다면 공기 중에서 물 속에서 부력을 마음껏 즐겨보세요. 혹시 지금 우리 땡자씨도 물 위에서 둥둥둥둥? 그건 또 어떻게 알았을까? 지구와 땡자씨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백마니의 지구 뉴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지구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백마니의 지구 뉴스.